저는 일단은 무조건 AI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 초부터 계속 AI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AI하고 로봇. 근데 AI가 저는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 10배, 100배 주식 성장주 발굴 노하우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우선 몇 가지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책에서 이제 방법을 소개했는데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떻게 제 나름대로는 이제 종목을 발굴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책에서는 썼는데 이게 이제 일일이 다 얘기하기엔 좀 어렵고 거기서 이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 저도 어떤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다른 개인 투자자하고 특별히 다른 노하우는 없다는 거죠. 특별한 제가 뭐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로부터 뭐 특별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과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 뉴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발굴을 합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2022년에 제가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루닛 이런 거를 사자고 했던 게 이제 책을 보고서 발굴을 한 종목이고요. 작년에 또 이제 크게 상승한 뭐 큐렉스, 메지온 이런 것들도 제가 요 관심을 가져보자 했던 게 이제 뉴스 매체를 보고서 찾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제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하는 그 관통하는 그 하나가 바로 이제 기반 지식입니다. 기반 지식을 넓히자 사실 이 말을 한 건데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2014년에 그 50만 원의 비트코인 20개를 사신 분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된 이유가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트코인을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공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됐다. 이것 때문에 사게 됐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공급이 2,100만 개로 제한됐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전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넥스트 머니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해서 전부 비트코인을 사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게 된 거는 본인 그 구매로 연결된 것은 본인의 기반 지식, 기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지식, 경제에 관한 지식, 상품에 관한 지식, 역사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켜서 구매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본인도 이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이런 기반 지식을 습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찰리 멍거는 이제 그 격자틀 인식 모형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자 머릿속에 격자틀을 만들어서 각각의 이제 훌륭한 지혜가 담긴 다양한 분야 뭐 심리학 수학 이런 것까지도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딱 그 격자틀 안에 넣어놓고 꽉 채워놓으면 그게 이제 그러다가 그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이제 융합이 돼가지고 예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격자틀 인식 모형을 구축하려면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이 격자틀 인식 모형이 이게 머릿속에 항상 각인이 돼서 평생 그냥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 시험을 잘 볼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다시 그런 정도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해서 투자에 성공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반 지식을 쌓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이게 뭐 100권 읽으면 조금 늘고 또 100권 읽으면 조금 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한 1,200권 제 경험에 의해서는 읽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읽어도 소용없네. 그리고 이제 책을 읽기를 포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최소한 한 400권 뭐 이렇게 읽으면 지식이 이렇게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면서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폭발하면서 올라가는 네. 그런 거를 저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책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천백만 작가님께서 실제로 그 성장주 10배 이런 주식들을 많이 발견을 하셨잖아요. 뭐 많이는 아니고 예. 아, 제 기준에선 많이입니다. 많이 발견하셨는데 그 발견하실 때요. 예. 그 기반 지식을 쌓을 때 혹시 그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예. 그 영어 원서나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주로 한국 책을 많이 보는데 가끔 원서도 보는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원서는 있는데 네. 예, 한국 책은 없는 경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것도 읽긴 한데 그게 주식을 찾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양자 책들 읽으시죠? 야 양자 물리학 뭐 책들. 물리학 책 같은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요. 네. 물리학 논문 같은 건 많이 찾아 읽는데 네.
그게 뭐 직접 투자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반 지식을 쌓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실 때 네. 한국에 막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고 네. 그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 또 정보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책들 속에서도 충분히 투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찾을 네.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그렇군요. 네. 막 굳이 막 원서를 찾고 막 이러진 않아요. 예. 예. 그리고 원서를 찾으면 읽으면 또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저 같은 사람은 예. 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책에서 또 이제 100배 성장 유망 섹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보실 때 100배 성장 유망 섹터 무엇이 있을까? 아, 예. 저는 일단은 무조건 AI라고 생각하고요. 네. 계속 그냥 제가 하여간 작년 초부터 계속 AI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하고 로봇. 근데 AI가 저는 그래서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이거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네. 자,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아마존, 구글 이렇게 탄생했고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있었고요. 2017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이제 뭐 스마트폰 기반의 이런 호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 같은 기업이라든가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게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하고 이런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을 메가 트렌드가 이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 혁명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AI 섹터는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알겠는데 자, 그럼 어떻게 투자하느냐? 사실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라고 하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섹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섹터, 모든 기업에서 다 AI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그 이번에 그 CES에서는 그 화장품 회사 로레알 네. CEO가 기조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도 또 AI 기반 그 뷰티 앱, 뷰티 지니어스라는 걸 또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도 AI를 도입했고요. 쇼핑이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쇼핑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그 AI 챗봇이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 찾아주고 추천해주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자와 AI 챗봇이 대화를 하면서 운전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AI 섹터가 이제 경계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 분야에서 유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AI는 유망한데 이게 이제 전 산업으로 다 파급이 되니까 수혜주를 찾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지금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는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계속 AI 관련주를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이 AI 주식 저 관련주라고 부각이 될 텐데 그럼 이제 본인이 그 주식 그 부각되는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게 진짜 AI 관련주인지 아니면 무늬만 AI 관련주인지 혜택을 엄청 많이 받는 관련주인지 햄스택을 조금 받는 관련주인지를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그래서 네. 큰 수혜주라고 하면 올랐어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요. 뭐 AI와 큰 관계가 없는 기업인데 그냥 무늬만 AI다. 이런 건 이제 무시하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AI가 이제 관련주다 부각이 되면 일단 그 종목을 열심히 공부해보자. 그래서 진짜 AI 종목인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기존의 AI 관련주들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새로운 AI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은 대표님 좀 구체적으로 네. 100배 성장 유망 섹터 가운데 좀 진짜 가능성 높은 기업들이나 뭐 종목이나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섹터는 유망한 줄 알겠는데 종목을 찾기가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또 의외로 저기 종목은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은 또 AI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팡이라든가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있어요. BIU라고 바이우. B는 비트코인, 네. I는 일라이릴리, 네. U는 우라늄 이렇게 첫 글자를 딴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제가 그래서 세 개를 BIU, 바이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것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이 이미 깨져버린 건데요. 저는 이런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산과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요 공급이 깨진 가장 대표적인 자산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보면 유튜버들이 이제 그 수요 공급 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들 말을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예. 출연에서도 강조해 주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샀어도 오늘 너무 올라가지고 10% 그러니까 올라들었네. 10% 올랐어요. 오늘 10% 올랐어요.
대단한 하나. 네.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5% 오르고 애프터장에서 또 한 5% 6% 20%.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제 3천 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3만 개인가? 3천 개. 아, 그 뉴스는 본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대단하네요. 네.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1일 생산량이 900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네. 현물 ETF에서 필요로 하는 비트코인이 한 만 개?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수요가 공급보다 10배가 많으니까요. 이게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이제 4월 한 20일경 되면 반감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하루 생산량이 450개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만 개씩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구하냐 이거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ETF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줄어도 2-3천 개 하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450개가 생산되는데 2-3천 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공급 부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 ETF 운영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사야 되는데 네. 이런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사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은 장외시장에서 이제 삽니다. 근데 그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채굴업자로부터 사는 건데 이 채굴업자도 뭐 비트코인 갖고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뭐 들리는 얘기하면 블랙록 같은 데가 이제 비트코인이 모자라 갖고 이제 채굴업자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채굴한 건 다 블랙록에서 아. 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 갖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못 구하면 할 수 없이 코인베이스에 들어와서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커다란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제 이런 ETF 운영사들이 장내로 진입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가격 상승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1년 반쯤 전에 제가 웅달에 출연해 갖고 우라늄에 관심을 맞아요. 가져봅시다. 이런 얘기 한번 했는데 맞아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납니다. 네. 우연히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예. 예. 그래 가지고 뭐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방송한 다음에도 확 예. 올랐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랬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것도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극진하게 이제 모자랍니다. 자, 모건스탠리에 의하면 2022년에 한 3조 규모 시장이었는데 2030년에는 103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하는 건데요. 이제 뭐 비만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도 이제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 제품이 사실상 세 개 있는데요. 그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고비하고 일라일리의 젯바운드가 있는데 이 싹센다는 불편해서 사실상 안 씁니다. 왜냐하면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효과도 이제 그 위고비나 일라일리 저 젯바운드에 비해서 작고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양분을 하고 있는 거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일라일리의 젯바운드 이렇게 딱 두 개가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반도체다 GPU가 모자란다 그러면 아무나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들어서 성능만 나오면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게 임상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을 거치려면 최대 10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 후발주자들이 네, 들어오려면 지금 들어오려면 이제 들어와서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임상이라고 하는 게 뭐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지금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태가 사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현상은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이란 또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라일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2030년까지는 이 전 세계 비만 시장의 80% 점유율을 유지할 걸로 와. 예상을 하고요. 당분간은 이 두 회사와 경쟁할 회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일리가 전체 시장의 한 50%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고도 했는데 광고도 중단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뭐 팔지도 못하는데 없어서 광고도 중단했고 네. 지금 덴마크에서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일라일리도 이제 독일에 공장 짓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 미국에도 공장 짓고 있고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해외 수출용으로 다 그 해외 외국에서 전부 다 이런 약들을 승인을 했는데 승인을 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없는데 네. 이 지금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 미국에도 대기가 너무 빡빡한데 수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을 외국에 했어도
수출 자체가 사실상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 그런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 공급이 깨진 그런 그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비트코인, 1라일리, 우라늄, ETF 이런 것들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보실 때 네. 여전히 좀 더 오를 여지가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예. 그럼 AI 쪽 그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이런 쪽은 뭐 오를 수는 있지만 상승률이 이것보다는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확실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그 이 센 테마는 수요 공급이 깨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비트코인은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다음에 그 일라일리나 우라늄도 역시 깨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IT 쪽에서 확실하게 그 수요 공급이 깨진 거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GPU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보니까는 그 TSMC에서 허들이 걸려갖고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전부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TSMC의 첨단 공정의 50%를 배당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애플도 있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생산 자체가 이제 그 이렇게 많이 생산을 못하니까 수요 공급이 이것도 깨진 건데 그래서 저렇게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사겠다는 사람 많은데 팔지를 못하니까.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우라늄 이것도 수요 공급이 다 깨진 거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책에서 이렇게 네. 언급한 기업들 외에도 최근에 뭐 새로 좀 발굴하셨거나 텐베거 뭐 100배 성장 기업 혹시 있으신가 해가지고. 아예 텐베거까지는 몰라도 네. 그 3년 정도 안에 꽤 큰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 종목을 뭐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 멤버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찾게 되느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문 기사 통해서 이 종목을 알게 됐고요. 이제 기사를 접했을 때 이제 매력적이라고 판단한 다음에 증권사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그다음에 찾아봅니다. 2단계로. 그럼 증권사 보고서를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해봤는데 역시 매력적이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단계로 기업 탐방을 갔습니다. 기업 탐방도 했어요? 예. 그래서 기업 탐방을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판단돼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책이 됐건 신문 매체가 됐건 뭐 우연히 옆 사람한테 들었건 관계없이 일단 어떤 기업을 발견했다 치면 네. 그러면 이제 2차로 증권 보고서를 찾아봅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증권 보고서를 찾아보고 공부를 했더니 괜찮다. 네. 그러면 이제 3차로는 기업 탐방을 가는데 그렇게 해서 기업 탐방을 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밸리에이션을 해보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서는데 일반 투자자들은 뭐 기업 탐방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회사에 전화라도 해보자. 궁금한 것들. 그래갖고 본인이 알고 싶은 것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밸리에이션을 해보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중에 하나 빠뜨리는 게 뭐냐면 밸리에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밸리에이션을 꼭 해봐야 되는데 저도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중에 밸리에이션을 해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올랐다. 그래서 안 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밸리에이션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이게 신문 기사를 보통 통해서 종목을 네. 알게 되면요. 네. 뭔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반 지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증권사 보고서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작년에 제가 큐렉소가 8,000원 할 때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그게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인도에 수술 로봇이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딱 요거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이거 심상치 않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고서 이거를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사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7,000원, 6,000원까지 한 17,000원, 18,0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딱 그 기사 하나 봤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이 회사가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고 그럼 그거 딱 기사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보통 재료가 아니다 를 딱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신문이고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게 그 큰 뉴스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능력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기반 지식 책을 많이 읽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좀 길러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증권사에서 듣거나 뭐 이렇게 뭐 주식에 뭐 특별한 어떤 그 정보를 얻거나 이런 건 없고요. 다 보면은 책하고 신문 매체에서 얻은 게 다 전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진짜 이 신문 기사에 나왔다고 해서 다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엔비디아도 사실 되게 막 예전 작년만 해도 네. 지금 이만큼 오르기 한 반 정도 올랐을 때만 해도 네. 뉴스에서 떠들썩했는데 네, 그때 맞습니다. 샀어도 지금 뭐 100%인데 그 비트코인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네. 떠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그거를 맞아요.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주식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은데 경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비트코인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딱 들어보면 대강 알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약간 맞아요. 왜곡된 지식들을 조금 전달하는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이 안타까우니까 꼭 유튜브로만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하여간 본인이 관심 있는 건 꼭 책을 사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그 종목은 언급을 좀 어렵다고 1500 네. 정도 작아서 네. 언급을 네. 못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기업들은 한 그 몇 배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발굴하게 되시면. 아,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는 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3년에 한 4, 5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정도 보고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예. 거의 모든 성장주를 그 정도 판단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최소한 100% 이상은 보고 들어가죠. 최소한.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실패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예.